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도 2.7%에서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100명 중 5명은 장애인인 겁니다.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됐고 후천적 등록 장애인 수가 늘었기 때문인데 과연 소득은 어떨까요? 지난해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국 일반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소득 보장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구로구청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남영세 씨는 기대를 안고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그 장애인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의 주위의 편견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날 취업박람회에 몰린 장애인은 천여 명. 그동안 구직이 힘들었던 장애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저는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찾는 과정이 힘들고 나이가 문제가 되고 개인적으로 찾기 힘들어요. 또 비슷한 직종이 많아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으면 해요.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에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고요. 구로구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관내 44개 업체. 구로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취업 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 자활센터. 취업 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일반인들보다 업무 속도는 더디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2급의 한태호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제가 한 애니메이션이 뭐 어딘가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거? 네,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 그게 가장 보람돼요 지금. 하지만 한 씨처럼 모든 장애인이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환경과 급여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비하고 지금 다니는 여기 그 차이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또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없다면 장애인 일자리는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같이 일하는 근로자분들과 또는 사업주분들과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식에 대한 부분이나 그분들이 작업 환경이나 여러모로 이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람이 퇴사를 할 때까지 퇴사를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할 때라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내년이면 장애인 수는 300만 명을 내다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희망을 찾고 희망을 통해 삶을 찾는 것. 장애인 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